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개장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다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염승환 이사님부터 얼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대략 한 1, 2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아니, 그 시장 보고 바로 일정 보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네. 제 현재 오늘 이제 코스피는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세 출발할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피가 현재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한. 3포인트? 네, 3% 아니고? 네, 3포인트. 3포인트. 네. 그 정도 빠질 것 같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코스닥은 플러스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유럽 그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올랐어요, 오히려. 0.05% 정도. 우리나라 반등. 야간 선물. 네, 네. 한국 야간 선물 이제 그쪽에 상장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 새벽 거래를 거의 반영을 하는데 미국 다우지수가 급락했는데도 한국의 선물 지수는 오히려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출발은 한 보합권 정도 시작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현재 코스피는 약간의 약보합, 코스닥은 일단 강세 보이면서. 스타트를 좀 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 좀 주가 흐름들이 괜찮아요. 바이오? 네, 출발들이. 바이오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 출발을 예, 이제 장 개시가 됐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물론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그 앞두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네이버가 한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이 0.1% 정도 반등을 했고 그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한 1% 정도씩 하락하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많이 오른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일 안 좋았던 기업이 그 현대중공업인데 일단 오늘은 0.8% 정도 반등하고 있고 요새 이제 배당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도 네. 1.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에는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이제 두산 밥캣 한 2.4%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왜요? 그 아마 이제 미국에서 그 예, 조맨친 네. 의원, 이제 의원이 아, 반대를 맨친. 가지고 아, 그분 참. 예. 그래서 그 약간 이제 그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한 2% 정도 빠졌고요. 포스코가 1.7%, 뭐 KB금융 1.3%. 미국에서 또 금융주가 그날 이제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KB금융이 1.3% 정도 빠지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일단 확진자가 좀 계속 증가하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19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다시 3000선이 좀 살짝 깨지는 모습인데 299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98포인트 한 2.7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그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한 10% 정도 주가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 HLB 생명과 동진 세미캠은 이제 EUV 그 포토레지스트 이제 소재 국산화 이제 성공했던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주가가 8%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니아, 뭐 시젠, 알테오젠 그러니까 주로 그냥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 쪽이 오늘 코스닥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 반도체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TSE가 2.2%, 원익QNC가 1% 정도, 2차전지 소재죠 동화기업이 한 1% 정도. 그래서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코스닥도 대부분은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수급상 외국인들이 한 350억 정도 일단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금요일날 5,300억을 샀으니까 네, 오늘은 3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21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외인 기관은 일단 동반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뭐 전기전자, 금융 제약주 중심으로 좀 팔고 있고요. 유일하게 거의 통신업 쪽만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그 주가 오늘도 그 모바일 게임주가 좀 강해요. SNK가 지난주에 상한가 갔잖아요. SNK. 그, 예, 그 공개 매수 때문에. 네. 근데 오늘도 지금
추가로 상한가 가서 음흠. 공개 매수가가 한 3만 7천 원 되니까 이제 거의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3만 5천 원까지 올라왔고요. 그 외에 뭐 썬데이 토즈나 뭐 넷게임즈 같은 이제 중소형 게임 개발사들이 같이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코로나19 수혜주들도 일단 강세 보이고 있고 뭐 진단키트라든가 CMO 업체들 좀 강한 상황이고 그다음 영상 콘텐츠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통신 업종이 이제 방어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SK텔레콤이 강해서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하락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일단 건설 기계 쪽. 아까 이제 두산바켓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고 건설 대표주, 여행, 카지노, 예, 뭐 경기 민감주, 반도체, 뭐 2차전지 소부장 이런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 제약이나 뭐 통신 같은 방어주 그리고 게임주 일부 빼고는 대부분 좀 약세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을 좀 키우네요. 삼성전자 같은 거 좀 빠지니까 그죠? 1% 네, 오늘 좀 외인 좀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전부터. 네, 네. 오늘은 하여튼 바이오만 좀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괜찮고. 네. 자, 트리온 괜찮고요. 네. 네. 자, 리포트 보시죠. 네. 일정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주 일정은 그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에서 인민은행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환 애널리스트는 12월 아니면 1월 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정책이 좀 부양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뭐 금리 인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상반기 중에는 확실히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달 20일 날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일마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새벽에 있고요. 내일은 또 한국의 수출 데이터. 또 22일 날은 이게 이제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블룸버그 보도니까요. EU에서 녹색 산업 분류 체계 결정한다고 하는데 22일 날 발표할지는 아직은 좀 미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뉴스는 계속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4일 날은 이제 미국의 성탄절 휴장이고 그날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고유의 바다가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공유 씨가 아마 주연인 것 같더라고요. 고유의 바다?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 네, 우주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우주? 예. 네. 아, 우주로 또 갑니까? 네, 우리 승리호가 한번 있었죠.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승리호. 예고편을 보니까 예. 네, 그래서 24일 날도 이제 그런 콘텐츠 기업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포트 좀 계속 네. 볼까요? 오늘 이제 반도체 기업들 좀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대신증권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12만 원으로 올렸고 SK하이닉스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내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보다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금리 인상은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반도체가 지금 계속 주도를 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예나 지금이나 전자기기에 필요한 필수재인데 코로나 발발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반도체가 탑재되는 기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됐고 반도체가 탑재되는 기기 중에 상대적으로 이제 사치재에 해당하는 제품이 바로 이제 애플, 테슬라가 이제 그 만드는 제품들이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로 인한 원가 상승을 판가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플과 테슬라 제품들이 잘 팔리니까 반도체 가격 올리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이제 벤더 다변화를 촉진시켜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오히려 매출 성장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키움증권의 그 박유영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자료가 오늘 나왔는데 하이닉스 벤더에 좀 주목을 하라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장비 회사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장비 투자를 지난 2년 동안은.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바뀌는 게 네. 오히려 그 하이닉스가 2018년부터 시설 투자가 계속 감소했거든요. 2019년도에 17조 원 투자했다가 20년도에 9.5조까지 줄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는 17조원까지 다시 원상 복귀되니까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거기에 보고서에 기업들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삼성 밸류체인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하이닉스 밸류체인도 이제 한번 봐보자. 예, 장비 기업들 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미래에셋의 그 이익 동향 예, 또 자료가 나왔는데 이번 주 전 세계 주당 순이익은 선진국이 좀 좋아지면서 0.6% 정도 상승할 걸로 네. 일단 보여지고요. 4분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0.2% 한 주간 올라갔고 내년 전망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7.4% 성장할 걸로 보이고 현재 PER은 10.9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업종으로는 좀 이익이 증가하는 업종은 미디어 업종,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다음에 증권 보험 이런 쪽이 일단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고 하향 조정된 업종은 좀 조선 업종이 조금 하향 조정 폭이 크고요. 호텔 내죠. 이제 아무래도 오미크론 영향이겠죠. 그리고 건강 관리 쪽도 조금 그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혹시 또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그 삼성증권의 네. 이제 서정훈 애널리스트가 이분 이제 매주 시황 자료 좀 써주시긴 하는데 12월 FOMC 결과는 시장이 예상한 범위 안에 꼭 들어왔다. 아. 그런 내용이고 아직도 그러니까 뭐 물론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되면서 네. 물론 이제 긴축으로 좀 가는 건 맞지만 시장 예상에 좀 벗어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기사 보면은 영국이 금리 올리고 ECB도 이제 완화 정책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게 뭐 네. 매파적인 게 아닌 게 그 ECB가 팬데믹 양적 완화 프로그램 PEPP는 중단을 예고했는데 기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금액 자체를. ECB. 예. 그리고 영란은행이 금리 올렸지만 양적 완화는 또 합니다. 계속. 그래서 아주 그냥 매파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냐면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지금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그냥 공격적으로 이렇게 긴축으로 바로 선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배경 때문에 이런 이제 이번에 FOMC나 영란은행의 뭐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통화당국의 긴축 행보가 조심스럽다는 거는 증시의 하방을 일단은 공고히 해주는 요소다. 그러니까 하방을 좀 막아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다만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거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고성장주는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미국 기술주가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거와 달리 한국 증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이제 국내 저평가된 뭐 대형 바이오, 금융 소재,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색깔 변화에 좀 유의하면서 이런 소외주들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시황 전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프로님은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이게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대체로 전강 후약, 네, 전약 후강 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뒤에 힘 받는 경우는 네, 1% 정도 지금 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별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에, 17일 날도 에, 플러스였고 16일 날도 플러스, 15일 날도 플러스. 대체로 보면 미국 시장의 영향권하고는 조금 다른 네.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두 달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네. 삼성전자가 어렵사리 연내 8자 정도를 그려준다면 지금 막 7만 8천 원에서 7만 7천 원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대체로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게 좀 사라질 텐데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다시 쭉 빠져버리면은 내년 초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보고 제 주식 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장을 보죠.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뭐 얼추 한 절반 정도는 빨간색입니다. 네. 뭐야 이게? 하락장에서도 KMW 어디 갔어요? KMW 여기 있죠. 네. 아, 약간 빠졌네. 네. 아까 KMW를 제가 좀 잘못 얘기했더라고. 저런 거라는 표현. 네. 미안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프로한테 미안. 예, 주주들한테 사과하세요. 저런 유의 주식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런 유도 별로예요. 그럼 뭐라 그러지? 아, 내가 저 주식은 안 갖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뭐라 그러지? 죄송합니다. 네. 아, 정프로가 이제는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하락장에서도 빨간색이 반이다. 또 유명한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이라고. 자, 반은 아니구만 뭐 반이야. 거의 반이죠 이 정도면. 야. 우리 영희사님 40개 중에 한 7개 정도 아니에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40개 중에 7개가 반이냐. 아 섭섭합니다. 바이오를 진짜. 많이 갖고 계시나요? 네 바이오 좀 그죠? 있죠 제가. 이 정도면 뭐 근반이죠. 반대로 이제 오늘 시장은 반대로 가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영수환 이사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